한번 보죠. 자,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다. 틀린 거. 이 용어의 정의가 11개 나오는데 그 파트는 함지는 필수로 나오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1번 노 블랑은 추모 뜻인데요. 자, 1번 건축물의 훼손, 멸실, 그래서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이말 중에 있으면은 노블랑춤에 해당합니다. 2번 주관경 개선사업의 뜻인데요. 양호, 이말 나오면 주관경 개선사업 아니죠. 그렇죠. 양호 보면 재건축사업이다. 이게 중요해요. 정비기반선을 양호하나 노블랑춤에 밀집해 있는 그런 공농택이 들어선 단지에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그리고 3번 정비 기반설 맞고, 4번 토이동호 소재의 범위, 끝에 보면 토이동호 소재의 범위, 이게 중요하죠. 3번에서 정비 기반설하고 정비 기반설하고 공동 이용설은 꼭 비교해서 알고 들어야 됩니다. 공동 이용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 이용설은 약자로 놀마작새 집이고요. 놀마작새 집 구경 가다 할때 구경 탁하수, 구경 탁하수. 그래, 이걸 꼭 암기해야 돼.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동으로 하는 화장실, 수도, 이것은 공동이용설하고, 정비 기반설은 정비를 할 기반설로서 바로 도로, 도로. 거기 나와 있죠? 상하수도,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공원.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공동구. 그 다음에 광장. 그 다음에 녹지 이런 것들 정도, 가스 공급시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외우면 좋겠지만 두 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하나라도 똑바르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 그거 좀 주의하시고 5번 맞습니다. 그리고 그 4번이 올해 시험에 나올 건데, 4번 이 정비법에서는 토지등 소자, 토지등 소자 뜻은 올해 꼭 시험 나오니까 간신히 봐두셔야 돼요. 이 용어는 정비법에 나온다. 도시 및 주광정비법. 정비법에 나오고 도시개발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등 소자. 이때 이 토지등 소자라고 하는 것은 주광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사업만 다릅니다. 재건축사업만 다른데, 이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비권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를 말하죠. 이네들 약자로 토지등호 소유랍니다. 근데 재건축사업은 정비권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권이 안 들어가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게안 들어가요. 건축만 소유가 안 들어가고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를 의미한다. 이걸 꼭 이해하세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음미해 두시고 통과하겠습니다. 그 뜻이 잘 나와 있으니까 봐 두시고 넘어가 봐요. 144페이지 또그 문제 나오죠. 1번. 토지등호 소유자 찾았나요?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했는데 1번 넘어가서 보면 문제 1번. 자, 1번. 주관경 개사업은 정비 안에 소유하는 건축물 소유가 포함되고, 2번. 주관경 개사업의 경우 정비 안에 소유하는 토지 지상 포함되고, 재건축사업 지상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3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또 4번도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아까 이거 종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보죠. 이 정비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키포인트는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146페이지 문제 5번. 문제 5번 보고 계신가요? 자,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주관개사업이죠.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 그런 거 나면 재개발, 그리고 양호하면 재건축, 이런 것들이 딱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밑에 해설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7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기본계획이 잘 나오는데요. 기본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이 꼭 자기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시장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은 도의사와 수립할 필요 없어 라고 할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은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고 수립했다면 50만 미만의 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네들 수립할 때는 몇 년을 내다보세요 하냐?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5년마다 타당 지금부터 정비를 하고 이 수립기는 또 수립 방법은 국장이 정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자들 5명이 수립했다면 바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이걸 알아주십시오. 그래 몇 번이 틀렸을까요? 그리고 수립하는 절차상 이 기본계획은 우리 주민한테 14일선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 청취 들어가면 지방에서는 60인의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60이 지날 때까지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 간주해서 통과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 몇 번이 틀렸을까요? 5번. 너무 쉽네, 이거. 타당성 검토 그 말에다 포인트 잡고 타당성 검토 안 하면 5년마다 그래야 되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문제 2번 보죠. 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 기본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고 2번 국토교통부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했는데 틀렸어요.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특광특특시장이에요.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누가 한다고 이거? 특광특특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남의 맞은데 그것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통과.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면 152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152페이지에서 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152페이지 그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1번 정비법상 정비기 증대면 그 안에서는 7가지 행위장이 가해지고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한테 허가신에서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 하면 위반자로서 원상회복 명을 당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 조치 당하고 수사기관을 고발당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칙합니다. 그렇죠? 이때 허가를 받아서 한 7가지 했는데 7가지를 일단 건공 토토토물 죽 해놓고 연상해야 돼요. 그때 건축물과 가선축물 둘 다 건축과 대수원 이 건축과 대수원 자 여기가 정비구이다. 여기가 도시개발법상 도시바구이다. 이 두 가지 구역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적사업장이니까 이 구역이 준공이 되면 행위장이 가집니다. 그때 머리띠 따서 건공 터터터 물 죽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이 되죠. 이때 구체적으로 하면 차이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과 가스건축물 둘 다 건축할 때 허가받아야 되고 또 대수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받습니다. 세 가지. 오케이? 근데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대수는 허가받지 않아요. 허가 대상 빠져. 이것만 딱 차이가 있어. 알겠죠? 뭔만 허가 대상 아니다고? 대수원. 왜? 여기는 노 플랜치 밀집해 있거든? 노 플랜치 밀집해 있고 곧 철거를 하겠는데 사방이면 그래서 대수선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 헌집이니까 좀 고쳐서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대수는 허가당 아니고 여기 건축하고 용도 변경 허가 대상 남은 똑같습니다. 이쪽 저쪽 똑같아. 알겠죠? 도시발구나 지금은 똑같아.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변경은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하는 것이고 또 공유선 매입하는 것 토지골차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토속지 흙물이 작을 바위를 처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 변화를 허가받아야 되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교상 쌓을 때 허가받죠. 중목을 채식지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죠. 허가 없이 여기 봐봐.
여기나 여기는 똑같이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은 바로 여섯 가지였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을 직접 용크냐는 간용용 설치, 그 다음에 경작훈련 토지환경경 알죠? 그리고 이 개발의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을 훼손하지 범위에서 토속 설치, 그 그게 전체적으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 등이 중목을 식자한데 임식제, 그것도 관상용으로. 관상용으로 임식자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데 경작지에다 식자할 때는 허가받는다. 논밭에다 심는 것은 수작이다 보는 거였어. 그래서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나 여기서나 봐봐요. 여기서나 여기서나 허가 신청이라면 허가권자가 미리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돼.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관에서 정비법상 정관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저기 보드다. 바로 기득권은 똑같아. 기득권 보호기준 똑같아. 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죠? 무슨 조치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고조치. 몇월 이내? 3월 이내.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에서 꼭 함께 나오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1번 풀어볼까? 자, 정비관에서 행위 중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을 1번 가성중건축 허가받죠? 중몰제 허가받죠? 공수매립 허가받죠? 이동이 쉽지 않는 물건을 일괄 상상하면 다 허가 대상이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반복되고 있으나 통과하고 풀어보시고 넘어가요. 2번 또 같은 문제예요. 이제 금방 설명했으니까 꼭 풀어봐요. 아주 중요한 문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2번까지 아주 자세히 했으니까 꼭 풀어봐야 돼, 2번. 자, 그럼 3번 하나 볼까요? 이 3번은 바로 정비구역의 해제 문제죠.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일정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정비 예정기라든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유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때 1번은 정비 예정기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에 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을 요청하자면 해제해야 되냐? 3년. 예정일에다 체크, 예정일. 예정일에다 똥 붙여놓고 예정일 나오니까 세자다. 세자니까 3년이다. 이렇게 수치.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다면 여기 봐봐요. 이 정비구역을 딱 정하셨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자가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청을 해야 돼요. 이때 승인청은 몇 년을 두냐? 2년을 줍니다. 2년. 정비를 증오신 앞두고 2년 해라. 그렇다면 이 구역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다. 몇 년? 2년. 그리고 만약 2년에 승인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졌다.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합법적인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서류 다 준비하고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하는데 이 기간은 역시 승인일로부터 2년 해라. 그렇다면 해제해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2년. 그러면 보세요. 이 기간 내 설립인가 신청을 인가 받았다 합시다. 인가 받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설립인가 받고 나서 등기하면 조합은 바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조합인 시행자 나오거든요. 이 조합인 시행자는 인가로부터 늦어도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시장소한테 몇 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냐?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은 3년 해야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해제해버리라 이렇게 하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요. 시장수가 이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원해준다 그러면 공공지원인데 그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토지등의 소자가 직접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이걸 지정고시한 다음부터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을 3년에 하면 돼요. 3년. 몇 년에 한다고요? 3년.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해제 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토지등 소자가요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뭘 한다고? 재개발 사업을 직접 조합 안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 봐봐. 그럴 때는 정비구역을 오늘 증오시했다.
그랬다면 그날부터 이 토요동 소자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조합 만들 일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업신고를 신청해. 몇 년을 주고 있냐? 5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수치를 알아야 돼.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박스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면은 5번? 어디냐, 5번이? 오, 4년이 틀렸죠? 4년이라 몇 년? 5년, 5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거 넘어가 보고 156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 찾나요? 156페이지면 정비사업 시행방법 나옵니다. 이거 꼭 함께 나와요. 꼭 함께 나와요. 1번 또 오른쪽 페이지 1번 다 같은 문제인데 이 시행방법은 달달달 해야 돼. 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 그리고 재개발사 그다음에 재건축사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업의 시행방법으로 달달달달 정리를 하면 좋겠어. 이건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이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재건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재건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시행자 다 부셔버리고 단지 들어와서 다 철거하고 다시 주택, 부대, 봉쇄 또는 오피스까지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어. 그걸 관리청객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 인가받은 관리청객에 따라 바로 관리청객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이 관리청객 공급방법. 이때 관리청객에 따라 무엇을 건설해서 공급하느냐? 주택이라든가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더 나아가서 오피스까지 만들어서 공급해도 돼요. 이때 오피스는 어느 용도지에서 사업할 때만 허용하냐? 준 주거적하고 상업적에서. 이때 오피스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 연면적 대비 30% 이하만 허용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이것은 환지 방법 안 돼요. 관리청계획법 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 땅을 밀어서 정리해가지고 주는 환지 공급 방법이 있고,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토지동시한테 주택, 부대, 봉설 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이런 것들 건설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걸 건축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공급하게 되는 것은 주택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건축물로 넓게 보고 있어. 넓게. 이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섯 가지 했는데 그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요. 시행자가 누구냐면은 시장 군수 등이 주로 해요. 달동네니까 주로. 또 정비 기반설 공공등에서 확정된 사업이니까 공적 자금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진행해서 보내잖아요. 그 시행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까 그런 시설도 확정 확대해 주고 토지 등소유자 스스로 주택 계량법 이런 스스로 계량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그 지역 것들을 전부 일부 다 수용해버려. 그래서 밀어버리고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동소자 우선 공급. 아니면 대지 만들어서 대지만 그 토지동소자, 토지동소자 예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약적으로 수용방법이라고 수용. 땅만 개발해서 정리해서 줘버립니다. 환지 공급방법. 그리고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한테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걸 관리청계 방법. 이때 공급할 때는 주택, 그 다음에 부대, 복리, 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 이상의 방법을 섞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원형이라고, 호원형. 뭐라고 한다고요? 호원형. 이 호원형 방법은 유일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만 허용하고 다른 사업할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행 방법을 여러분 좀 깔끔하게 자주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 백날 문제 풀어봐야 필요 없고요. 한번 풀어보죠. 그래도 정비사업 시행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마지막에 재건축사업이 나와있죠. 재건축사업 아까 뭐만 돼요? 관만 되죠. 관. 뭐만 된다고? 관만 돼. 그래서 호원형 안 돼요. 호원형 해서 틀려버렸어. 호원형 아까 주관경 개선사업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용방법은 주관경 개선사업일 때 되고 아까 했고 2번 수용 주관경 개선 맞고
4번 관리청계획 건축물을 건설한다. 이건 재개발 사업 맞습니다. 환지 재개발 됩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죠. 문제 1번도 같은 문제니까 통과. 그 다음에 158페이지 이 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합설립추진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의 조합분별 분담 내역 결정 이것은 조합정관으로 정해서 처리해요. 무엇으로 정해서 처리한다고요? 조합정관에 따라 정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총회를 해요. 총회. 무엇을 한다고요? 총회.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을 아주 통과시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추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인회는 아직 조합을 만들기 이전 단계 조직이에요. 알겠나요? 추진회는 아직 조합 만들기 이전 단계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별 분담 내용을 결정한다. 이거 있을 수 없어. 아직 조합도 안 만들어졌는데. 추진회는 아직 조합 단계가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합총회에서 그 건을 결정하지 추진회에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5번. 오른쪽 넘어오셔서 1번은 또 나올 거예요. 아주. 오른쪽 페이지 문제 1번. 달달달 해야 돼요. 그대로 나오니까. 이 오른쪽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달달달. 가로 안에 들어갈 동요건인데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재건 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되면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서 받아서 시장우수한테 조합 설립가를 받아가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4332가 나와야 되죠. 4332. 읽어보십시오. 그 해설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해설에서 그 수치를 달달달 이게 꼭 함정 나옵니다. 해설에서 나오니까 달달달. 해서 보면 그 주택단지 안에 10동 있다 그러면 10동 중 각 동별 구분수자 가반수의 통유와 그 다음에 전체 구분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서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수치 꼭 외워야 돼요. 넘어가셔서 또 문제 2번이 나오는데 같은 문제니까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바로 문제 162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5 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이 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은 거. 1번 재개발 사업 추진회와 조합을 설립하면 시도사 인가 받아야 되는데 틀렸죠. 시장 군수 등이죠. 시도사 틀렸고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 이 정비법상 모든 인가권은 시장 군수의 행사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계획인가 중구인가 이런 것들 다 시장 군수가 행사한다. 2번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떼는데 틀렸어요. 100명 이상일 때 둬야 되죠. 50명일 때가 아니라 몇 명? 100명.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잡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10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3번 내용은 저 문제 4번에도 나와요. 위에 있는 4번 있잖아요. 큰 문제. 거기도 나오는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바로 정관으로 병행해서 처리할 때는 총회를 가지고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되냐? 조합은 3분의 3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 위에 4번의 내용이 조합은 3분의 3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6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 6가지는 조합 정관을 변경해서 처리합니다만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냐? 3분의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의사는 대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사 감사 이네들은 다 총회에서만 선임과 해임을 해요. 자 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네들 묶어서 조합 임원합니다. 조합 임원은 뽑는다, 선임. 그만두게 한다, 해임. 해임은 반드시 조합총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하지 대원에서는 대신 할 수 없어요. 조합원 알겠죠? 자, 그래서 될 수 있다. 대원이 틀렸어요. 대원이 알아? 안 돼요. 대원에서. 그 다음에 조합 이사는 조합은 대원을 겸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 봐보세요. 이 조합장은요, 바로
조합 총회 의장, 대원의 의장, 이사의 의장이시거든. 그래서 당연히 대원직을 가지고 있어요. 대원을 겸하고 있어. 근데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분은 대원의 의장입니다. 대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겸하고 있어. 근데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조합장을 취한 조합이면 대원이 될 수 없다. 이걸 벌써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문제 저기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어디 하냐 167페이지 10번이 나올 겁니다. 10번이 나오는데 자, 이 조합 설립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맞을까요 틀까요? 등기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30일에 등기까지 해야 조합은 성립된다. 등기 없이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2번 또 나올 거예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부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겸직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조합장인데 이사감사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농소가 직접 시행할 수 안 돼요. 재개발 때는 가능해. 재개발일 때는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꼭 설립해야 돼. 무슨 조합은 조합 안 만들고 토지농소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재개발만 그렇게 써놔요. 재건축 사업은 그 말을 줘버리고 재개발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농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에 따라 체크. 공공지원을 하게 되면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 해당에 퇴임하면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잃지 않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그랬어.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돼. 잃지 않는다 그 말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번 보죠. 11번을 보시면 자 같은 문제인데요. 문제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 조합 임원이다. 정비법입니다. 옳은 것. 1. 토지농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틀렸어. 감사, 이사, 조합 전 조합에 반드시 둬야 돼. 필수적. 토지농소유자가 몇 명이 됐든 반드시 둬야 돼.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정중했습니다. 맞고 3번. 조합장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나 계약이 있다면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어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틀렸어요. 또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을 재개할 때도 역시 이사가 아니라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4번 겸할 수 없죠. 이따가 틀렸고 5번 조합장을 제외하고 그래야 돼. 포함하여가 틀렸어. 조합장을 제외하고 조합이면은 그러면 이사감사예요.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돼. 아주 중요해. 나머지 통과. 넘어가셔서 14번 보세요. 14번 보시면 찾나요? 자, 이건 또 시험에 나올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14번 문제. 14번. 이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자.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조합 만들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봐보세요. 조합을 만들었다. 성립시켰다. 그러면 누가 조합인데 약간 했죠? 안 했나요? 봐보세요.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받고 30일 설립등기에서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여기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분하고 동의했던 반대했던 모두 다 강제로 다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모두 다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었다면 이때는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동의한 자도요 토지 동서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반대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으니 매도 청구 당한다.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해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지상권자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알았어요. 자, 14번만 풀어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1번 밖은 될 수 없고, 2번 안에 있는 전세권자 될 수 없고, 3번 안에 있는 토지 지상권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될 수 있어요. 재개발이니까 될 수 있어. 재개발이 중요해. 그다음에 4번 안에 있는 건축물로 소유자는 되지만 임차권 될 수 없어. 5번 안에 토지 지역권자 될 수 없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지상권자 될 수 있어. 이해 돼요? 밑에 써놨어요? 잘 봐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